아무튼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드라마는 이제 그 첫사랑의 상처를 가진 남녀가 서로 저녁이라는 매개를 그 만나면서 저녁 한 끼 하면서 서로 감정을 회복하고 사랑을 되찾아가는 뭐 어떤 그런 과정을 아주 따뜻하게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. 굉장히 짧은 소개만으로도 굉장히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예예 새롭죠. 예, 예 굉장히 처음 만나시는 처음 만나고 예, 그 설레임이 고스란히 드라마에도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예 그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. 예. 어떻게 예쁘게 봐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. 예. 어떻게 예쁘게 안 보겠습니까? 예, 예. 예. 이 제작진과 이 캐스팅 정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. 감독님. 네. 네. 저녁같이 드실래요는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원작과 드라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 질문 주셨습니다. 글쎄요. 원작은 굉장히 좀 잔잔하고 서정적인 어떤 그런 원작으로 알고 있고요. 근데 저희 드라마는 이제 그런 잔잔한 서정성을 바탕으로 좀 더 유쾌하고 좀 재밌고 또 보시는 분들이 아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뭐 많은 드라마가 그렇지만 그리고 중점을 뒀던 건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저희는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뭐 웃을 때 같이 웃고 또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고요. 음식에 관련된 사연이나 뭐 아무래도 극중 혜경이가 맡은 정신과 닥터가 뭐 여러 가지 음식에 관련된 그런 환자들이 나오는데 그런 환자들을 대했을 때 굉장히 따뜻하고 약간 재밌으면서도 웃긴데 굉장히 따뜻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따뜻한 드라마 또 재밌는 드라마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예. 음식이 주는 위로가 네. 또 엄청나거든요. 아, 좋죠. 음식 이게 좋죠. 예.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요? 관전 포인트인데요. 예. 예. 저희는 뭐 음식에 관련된 어떤 그런 사연이나 그런 에피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가지고 가는 것은 누구나 다 첫사랑이라는 추억이 있잖아요. 그리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첫사랑이었고 그쵸. 그리고 이 돌아온 첫사랑 그리고 또 현재의 사랑 그 사랑끼리의 어떤 선택, 갈등 자 누구를 선택할 것이고 또 누구와 이어질 것인가를 그리는 이 네 남녀의 로맨스가 저희 드라마의 예, 관전 포인트입니다.